제주도 해안에는 아주 가끔 돌고래 떼가 찾아옵니다. 그 바다 어딘가에는 늘 같은 자리를 지키는 토박이 물고기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작은 말이요. 그리고 행복을 낚는 어부들이 있습니다. 가을이 무르익은 어느 날 성의포 쪽 하늘에서 내려다본 작은 항구 대평항의 모습입니다. 잡는데 이렇게 준비하세요 두 분이. 다금바리예요. 다금바리. 다금바리는 자기 구역 요 정도 오면은 요 정도 안에밖에 저 더 멀리 안 가거든요. 칼치 같은 것은 뭐 여기서 뭐 어디 일본 갔다가 한국에 오고 그렇게 했는데 다금바리는 그렇게 안 해요. 딱 그 영역에서 그냥 터짓대감이나 마찬가지. 제주도 터짓대감이에요? 네. 제일 고가품 아니에요 다금바리. 제주도 터줏대감 다금바리를 잡는 장훈 강순백 씨 부부가 일 나갈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금바리를 잡으려면 해질 때쯤 바다로 나가 밤을 꼬박 새며 조업해야 합니다. 출근길은 눈이 편안합니다. 멋진 주변 풍경 덕분이죠. 여기 박수기죠. 박수기죠. 박수기죠? 그건데 여기 지금 박수기죠. 유명한데요. 형제섬은 저거. 요거 두 개 있는 거고 저쪽에 있는 거는 송악산. 매일 24시간 같이 있잖아요. 좋으시겠다. 뭐 좋을 거 있어봐. 저 아저씨한테 물어보세요. 좋을 거 있으냐. 재작년에 저 밑에 형제섬 밑에 가서 네. 저 무시가 광어금을 걷다가 네. 하도 선장질 못했땐 욕해보나 김이 네. 자기 감이 나가 이거 어떻게 넘어가나 열받아 집에 와서 그냥 작업도 안 하고 그냥 금을 안 걷고 집에 가버렸어. 남편은 바다에만 나오면 까칠해집니다. 30여 년을 하루 종일 붙어 일하며 별별 일이 다 많았죠. 준비하라고? 덕분에 아내는 해탈의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얼마나 잡힐 것 같으세요? 그걸 알아주다. 알아 점심이 또 다르고. 그래도 예상하는 거 있나요? 해마다 두세 마리. 두세 마리. 다금바리가 하루 두세 마리는 잡혀줘야 남편 기분도 풀어집니다. 자, 놀아! 놀아! 선장님 명령에 따라 얌전히 바다에 낚싯줄을 던져넣습니다. 준비해온 낚싯줄 14바구니를 다 내리는 사이 주변이 깜깜해졌습니다. 지금은 선장이 바꿔요. 어떻게 바뀌어요? 아, 저는 선장이잖아요. 이제는 마누라가 선장이거든요. 이제 엄마가 선장이에요? 예, 예. 이제는 내가 선장할 거. 본격적으로 낚싯줄을 올릴 땐 아내가 운전대를 잡습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힘쓰는 일은 남편 몫이죠. 이거는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한두 마리 잡으려면. 고기가 없나 봐. 이끼가 그냥 올라와가지고. 어저께야 여기 처음 한 오늘도 처음 하시는데 어저께 여기서만 해서 세 마리 잡았는데
그렇게 기다리기를 몇 시간째. 왔다. 어? 에 떨어져 버렸다. 에. 어 떨어져 버렸다 그랬다 그 말이. 아. 이것도 떨어지나? 처음 떨어져 먹었는데. 아직까지 떨어 먹어보지도 않으시. 안 잡히면은 마누라 탓. 잡히면은. 잡히면 내가 잘한 거지. 나가 뭐 잘못해서 잡히고 안 잡히는 거. 조업 세 시간 만에 첫 다금바리가 올라옵니다. 다금바리가 이런 거지. 야, 우와, 크다. 이것이 다금바리요. 크기도 큰 것이 가격을 꽤 받겠습니다. 인상부터 틀려요. 인상부터 틀려요. 올라오면 이렇게 인상이 풀어지고 세 바퀴에 하나 잡히면은 이제 두 바퀴 쉬면은 세 마리는 잡겠네요. 그렇게 와도 계속. 값이 비싼 다금바리는 두세 마리만 잡아도 하루 일당이 나옵니다. 10분 만에 올라온 두 번째 다금바리, 첫 번째보다는 작지만 녀석도 꽤 실합니다. 예, 일당은 나왔어요. 일당은 나왔다고. 일당은 나왔어요. 연주는 됐죠. 슬슬 작업의 속도가 붙어갑니다. 걷어올릴 낚싯줄도 아직 많이 남았는데 큼지막한 녀석이 또 올라왔습니다. 이런 맛에 바다에 다니는 거 아닙니까? 특히 혹시나 없으나 저런 단발에 하나씩 잡는 맛에. 안 하고 안 하고 작어, 바다 작어. 돌똥! 아, 돌똥도 올라왔네, 돌똥. 돌똥이에요, 이거? 네, 돌똥. 이것도 비싼 거예요? 네, 이거 다음 발이 나오. 흥놈물에. 흥놈물에.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남편 입에서 짜증 대신 노래가 흘러나오는 걸 보니 아내도 기분이 좋습니다. 그거 18번. 무슨 노래인지 아세요? 네, 18번 그거. 그거만 잘 불러요. 다금바리 6마리 잡고 오늘 작업 완료. 날마다 오늘만 같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얼마나 잡으셨어요? 저거 한 60만 원. 60-70만 원. 많이 하셨어요? 뭐 그거면 만족하죠. 이제 늦은 저녁을 먹습니다. 네, 기다리고 밥 먹고 뭐 남이라도 끓여 먹고 회 썰어 먹고 해가지고. 기분도 좋겠다. 특별한 손님도 탔겠다. 장훈 씨는 큰맘 먹고 작은 다금바리 한 마리를 잡습니다. 아무도 안 믿겠지만 부부가 30년 만에 처음으로 먹어보는 다금바리 회랍니다. 아, 덕분에 오래 방아이 멋있다. 저는 한 30년 이상 했죠. 30년 이상 했는데 다금바리를 정말 안 드셨어요? 네. 잡아도 왜 못 먹어요? 돈이기 때문에 못 먹은 거죠. 돈이기 때문에. 돈이기 때문에? 예. 일이 좋으사. 아. 점. 처음이고 마지막 같다. 처음으로 짱 줘보지도 않으시니. 옛날에 짜줘야지, 이제는. 네. 짱 줘보지도 않으시니. 아, 이런 분들이 자주 오면은.
평생을 업으로 살면서 내 입에 다금바리 회 한 점 넣기가 그렇게 어려웠네요. 내일은 어떨 것 같으세요? 내일은 그래도 바다에는 뭐 된다 뜨다 뭐라 주는 것만큼 먹어야 돼. 기대를 갖고 다니는 거죠. 그래도 뱃일로 자식들 다 키워냈으니 후회 없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바다가 가까운 이 마을에는 새로운 인생의 문을 함께 열어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강봉조 씨를 선두로 귀농 동지가 된 네 명의 중학 동창들입니다. 빠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천천히 싸운 거 잘 고르자. 야, 오늘도 잘하자. 야, 하나, 둘, 셋. 화이팅! 귀농한 친구 집에 놀러 왔던 동창들이 하나둘 따라 내려왔고 그렇게 모두 모여서 영농 조합을 만들었답니다. 아무래도 우리 말고 하나하나 이 떡이 하나 들어가면 다섯 분 때문에 어떻게 해봐야 돼. 이제 시작 단계라 큰 욕심은 내지 않습니다. 올해는 처음 하는 거라서 올해는 공동 으로 투자하고 공동으로 N분의 그냥 손해만 보지 말자. 손해만 보지 말자. 물론 와이프들은 뭐라 그러겠죠. 드넓은 지주의 감귤밭 중에 네 친구의 밭은 다 합쳐 고작 1,000평 남짓. 하지만 할 일은 많습니다. 남의 밭에서 귤 따는 일을 배우는 것도 중요한 귀농 과정입니다. 아, 틀렸어.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거를 가까이서 이렇게 쳤다면 집이 나죠. 아니, 여기 이제 상처가 생기잖아. 그러니까 상처가 생기면 절대로 안 돼요. 이게 약해서 상처 생기면 바로 썩는다고. 그러니까 약간 거리를 두고 위에를 따 손에 딱 놓고 이렇게 따는 거지. 두 번 따야 되는 거. 그래야 이제 안전하게 따는 거죠. 따는 거 가르쳐 줬잖아. 야, 한 번에 따라 그랬잖아. 언제 한 번에 따라 그랬어. 야, 딴 다음에 그다음에 저기 또 따라 그랬지. 생초보인 귀농 4개월 차 친구는 모든 게 서툴고 어색하지만 2년 차 초보는 나름 느긋합니다. 저는 작년에 한번 따봤기 때문에 어떻게 따는지 알아요. 남들이 저는 적응이 제일 빠르대요. 일단 외형적으로는. 네, 수염 때문에. 서울에서는 아침에 면도하는 게 일이 귀찮았거든요. 정말로. 근데 지금은 누가 뭐 사람 만나서 상대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편하게 그냥 네, 수염 기르고 싶으면 기르는 거죠. 네. 이제 지금도 기르고 난 다음에 잘라보니까 아들이 고등학생 같다고 자르지 말래요. 수염 자르니까? 어색하다고. 이제. 다들 그만그만한 귀농 초보들이지만 일을 하다 보니 농부의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따다 보면 아깝긴 해. 어떻게든 살리고 싶긴 하더라. 그랬지더라. 서울에 있는 분들이랑 통화해도 저는 몰랐는데 그런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목소리가 되게 여유로워졌다고. 주황색 귤이 서너 번 열리는 동안 일도 익숙해지고 가족도 늘었습니다. 여기까지 못 갔네요. 100% 제주. 예, 제주에서 태어난. 아니야, 그래도 안 저희는 서울에서 왔는데 얘는 제주도 영주권 있는 아이. 제주도 영주권 있는 아이 여기서 태어났습니다. 오늘은 영주권 있는 아기의 아빠이자 친구들을 불러 모은 1등 공신 강봉조 씨의 기념일이랍니다. 오늘 우리 봉조 친구하고 그 와이프가 결혼
13주년째 네, 결혼기념일을 해요. 그래서 친구들끼리 케이크 하나 해서 한편 놀래키 주려고. 네. 저 우리 봉조하고 은혜 씨하고 오늘 결혼기념일이래요. 누가? 어? 언니 둘이 결혼기념일. 너무 알겠다. 야 좋다. 아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감사합니다. 뭔가 의미 있는 걸 좀 하고자 반지를 준비했죠. 당신 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아 내가 껴주려고 그랬는데 벌써 바로 껴버리네. 끝까지 함께 하자는 약속은 이제 이 섬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야 이제 제주 케이크 같은데? 이게 제주도 케이크지. 우리 4월이야. 얘는 3월. 그러면 내 여행은 저기 그때 10주년 때는 잔치합시다. 아니 무밭에서. 무밭에서. 10주년, 20주년, 30주년 무밭에서 귤밭에서 친구들과 함께하는 좋은 날이 계속 이어지면 좋겠습니다.